오늘도 역시 막장과 반전이 넘쳐난 하루였네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펜트하우스 7회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천서진의 방해 공작으로 베로나는 독창 무대에 서지 못했고 결국 하은별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천서진은 베로나만 견제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딸을 독창 무대에 세우기 위해 원래 독창 예정자였던 주석경까지 끌어내립니다. 천서진은 주석경이 주석훈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을 눈치챘고 그 사실을 주단태에게 오픈한 그녀는 결국 주석경 대신 하은별을 메인 무대에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헤라클럽 싸가지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주석경은 자신보다 실력이 떨어지지만 엄마의 백으로 버티고 있는 하은별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주석경은 주석훈에게 베로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척을 해달라 부탁하는데요. 주석훈을 좋아하는 하은별의 멘탈을 흔들려는 목적이죠. 하지만 이는 주석경의 패착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주석훈은 민소라와 닮은 듯 다른 베로나를 보며 조금씩 그녀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될 듯합니다. 쌍둥이 오빠만 믿고 바라보던 주석경은 베로나에 빠진 주석훈을 보며 멘탈 나갈 일만 남아 보이네요. 주석훈은 민설아가 죽기 전에 50층 기계실에 갇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빠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그를 미행하다 중요한 무언가를 봤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주석훈은 아빠가 민설아를 죽인 거 아니냐며 의심하죠. 그러면서 제 동생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뭔가 좀 느낌이 쎄하죠. 꼭 아빠가 아닌 남한테 말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워낙 막장 드라마인지라 이 쌍둥이 남매가 주단태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주어진 상황만 보면 이들이 친자식이라는 게 더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주단태는 젊은 시절 심수련을 좋아했고 그녀에게 청혼하지만 심수련은 이를 거절하고 다른 남자와 약혼한 후 아이를 가지죠. 그러자 분노한 주단태가 미국까지 가서 약혼자를 살해하고 결국 심수련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가 민서라고요. 그러면 대체 이 쌍둥이 남매는 주단태가 언제 가졌을까요? 민서와 쌍둥이 남매가 동갑이라는 건 주단태가 심수련에게 버림받고 분노할 때 이미 다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뭔가 말이 안 되죠? 혹시 심수련과 결혼 후 아이 바꿔치기로 병상에만 누워있게 된 주혜인을 대신해 이 아이들을 입양한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주단태는 심수련에게 청혼할 때 이미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있었고 그녀가 아이를 낳자마자 심수련과의 결혼을 위해 그녀를 살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막장 스토리이긴 하지만 주단태와 쌍둥이 남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요. 본격적인 심수련의 복수극이 시작되는 듯합니다. 주단태에게 도청에 이은 위치 추적까지 해놓은 심수련은 주단태가 천서진과 별장에서 만난 사실을 알고 이를 하윤철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설립하고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운영해오던 가구 회사를 자신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운영이 뜬금없긴 하지만 이 역시 민설화와 관련된 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가구의 매니아가 두 명이 있죠. 바로 강마리와 고상아인데요. 심수련은 이들에게 자신이 이 회사 설립자의 딸이고 물려받을 거란 걸 의도적으로 오픈한 듯합니다. 이 가구 회사의 운영으로 과연 이들에게 어떤 복수를 가할 수가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예상대로 주단태는 오윤희가 제풀에 지쳐 집을 내놓을 때까지 보송마을 재개발 발표를 미루고 있었네요. 오윤희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과 베로나의 엄청난 징징으로 결국 집을 다시 내놓습니다. 하지만 오윤희는 물벼락의 도움으로 부동산 도착이 늦어졌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보송마을 재개발 발표가 나버리며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6회에서 주단태는 보송마을 10가구를 20억 들여서 매입하면 80억의 단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했었죠. 즉 현재 집 한 채 가격은 2억이고 재개발 발표가 나면 10억까지 뛰어오른단 말이죠. 결국 오윤희는 8억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됐네요. 그런데 이 8억으로 강남 최고의 아파트인 헤라팰리스에 입성이 가능할까요? 한편 아이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받던 베로나가 학교 2층에서 추락할 찰나 웬 남성 한 명이 날아와서 베로나를 구해줍니다. 처음 등장한 이 사람의 이름은 구호동, 청아예고 체육선생님이네요. 혹시 이 사람이 민설아 오빠 아니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단 제가 저번 리뷰에서 로건리가 민설아의 친오빠란 증거를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구호동은
창원 출신의 경상도 사나이로 소개된 걸로 봐선 구호동이 로건리일 수는 없을 듯하네요. 하지만 구호동이 베로나의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헤라 펠리스 아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선생님이기 때문이죠. 구 선생님의 감초 역할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펜트하우스 8에는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 관계로 결방이 예상되네요. 저 평소에 축구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번처럼 축구가 미뤄진 적이 없네요. 결방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는 다음 뇌피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